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좋은 하루, 좋은 데이,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시길 빕니다. 자, 오늘은 지기자를 불러 뭘 지지했는지 알아볼까요? 지기자, 살리자. 자, 지기자. 자, 오늘은 뭘 좀 알아봤나요? 아, 네네. 지기자, 살리자가 아주 멋진 걸 알아봤습니다. 오, 진짜 멋지더라고요. 제 생일 때도 이런 멋진 기념으로 누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구글의 기념 로고를 알려드릴 텐데요. 아, 구글의 기념 로고 도대체 뭔가요? 자, 구글의 기념 로고는요, 세계 명절, 기념일, 유명 예술가, 탐험가, 과학자 이런 어떤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재밌고 신기하고 때로는 이 변형된 그 움직이는 그 구글 로고입니다. 이걸 구글 도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행사나 업적이나 임무를 기리기 위해서 구글 홈페이지에 구글 로고를 일시적으로 또 특별히 바꾸는 로고를 말해요. 자, 기념일 로고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요, 이 구글 설립이 되기 전에 1998년도에 이 구글 공동 창립자인 레리와 세르게이가 네바다 사막의 그 버닝맨 그 축제에 참석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장난스럽게 만들었는 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제 히트를 치고 있네요. 자, 이를 계기로 주목할 만한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로고를 장식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탄생했답니다. 자, 구글 그 두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두들러라고 불러요. 자, 구글 로고는 그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끄는 지속적인 그 상호소통 인 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 홈페이지에만 한정되는 표시도 있고요. 또 여러 국가군 공통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념일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게 기념일 로고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보면서 또 이렇게 또 생기도 불어넣고 웃음도 주기도 한다네요. 구글이 지금까지 만든 그 기념일 로고가 한 4,00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게 그 4,000개 이상의 그 기념일 로고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광복절 8월 15일 있죠. 이거를 기념하는 날은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또 코스타리카에서는 이게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날로 제작이 되고 또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인도 또 독립 기념일로 표시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벤트나 어떤 기념일 로고를 어떻게 제작할까, 이거는 또 구글 직원이나 아니면 또 그 사용자들이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그 여러 다양한 경로를 수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기념일 로고 선택 과정에서는 뭐 구글의 개성이나 아니면 또 뭔가가 열정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것, 또 뭐 재밌는 이벤트 뭐 이런 걸로 또 그 잘 선정을 해가지고 만든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다뤄지는 그 기념일이 뭐 광복절, 뭐 지구의 날, 아니면 어머니 날, 아버지의 날, 또는 뭐 독립 기념일 같은 거요. 또 뭐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뭐 새해 맞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은 구글 직원들만 이런 걸 만드나요? 아, 아닙니다. 누구나 기념일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기사가 또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종이가 빨리 안 넘어가네. 이거 많이 오래 보시라고 이게 빨리 안 넘어가네요. 빨리 안 넘어가지. 어떡하지? 자,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념일 로고팀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둘팀으로 기념일 로고를 위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매일 수백 건의 의견을 받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보내주신 의견은 모두 읽어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글이 이제 구글 홈페이지에 있어요. 자, 아이디어만 좋으면 당신의 디자인을 구글에 올릴 기회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아이디어 제출해 보시죠. 채택되면 또 영광이잖아요. 이상 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기자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념일 로고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제 영상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광복절 그 로고가 굉장히 많죠. 이게 올해는 또 어떤 광복절 로고가 또 나올지 기대됩니다.
저도 그림만 좀 그릴 줄 알면은 좀 기념일 로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뭐 음치에다가 박치에다가 솜씨치에다가 그림치에다가 뭐 하여간에 잘 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마음대로 날씨는 뭘까요? 쭉쭉쭉 이게 집 됐는데? 아이고 또 밤이 돼버렸어요. 밤 참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가 좋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좋은 밤? 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빵빵 빵빵 감사합니다. Thank you.